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강 걷기 강따라 건강하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10월 12일부터 11월 8일 4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.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다운받으신 후 코스별 챌린지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. 코스별 도전 성공하시면 선착순 4,200분께 5,000원권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도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진행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행 코스는 총 6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코스는 공지천 야외 무대에서 중도 물레길 선착장까지 왕복 4.6km, 약 7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춘천의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하실 분들은 첫 번째 코스를 강추드립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코스는 상중도 배터에서 이디오피아 기념관까지 왕복 4km, 약 6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춘천의 아름다운 의암호를 감상하시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세 번째 코스는 공지천 분수대에서 남춘천교까지 왕복 4.2km, 약 65분 정도 소요됩니다. 여기는 저녁에 가족분들과 산책 나온다 생각하시고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 번째 코스는 남춘천교에서 홈플러스까지 왕복 3.8km, 약 55분 정도 소요됩니다. 다섯 번째 코스는 거두교에서 동네 초등학교까지 왕복 4km, 약 60분 정도 소요됩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 코스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에서 소양 3교, 소양 1교까지 현도 3.5km, 약 55분 정도 소요됩니다. 코로나로 지친 춘천시민 여러분, 건강도 지키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세요.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 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